잘 먹더라. 루돌프 상스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맞아? 바로 노래 가사 맞아? 만 뭐야? 만일 내가 왔다면 문이 아프다. 불 붙는다 했겠지. 36살 내년에는 까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식빵왕의 김현경입니다. 네, 이렇게 또 올 한 해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잼잼이 분들 덕분에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그런 2022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뭐 가족분들 또는 뭐 연인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새해에 건강하고 또 건강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 모두 건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바보 같잖아. 나 내년에 36이란 말이야, 이제. 내년에 36이란 말이야. 네? 만 나이 이제 확실히 됐나요? 근데 그래도 35이기는 해갖고 지금 상황이. 제가 빠른 88이거든요, 사실. 빠른 88인데 우리 때는 88이 있었잖아요. 빠른 게 있었잖아요. 87년생 김수지 선수랑 같은 학교를 다 뭐 같은 학년으로 학교를 나왔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몇 살이야? 그러면 이제 서른 전까지만 해도 하나를 높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87년생 친구들과 친구를 하려고. 근데 서른이 지나고 나서는 하나를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수지 선수는 내내 37이 돼요. 근데 저는 36이 됩니다. 그렇지만 친구예요, 우리는.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수지 선수나 주위에 이제 87 친구들이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야, 너 씨. 언제 옷 자꾸 내린다면서 이제 나이를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37살이 되고 저는 한 살이 어린 36이 되는 이 기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와 같은 걸 겪고 계신, 네, 빠른 생일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을 제가 응원합니다, 갑자기. 아니, 이제 소망을 내가 이제 또 얘기를 해봐요. 내 소망을.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내년은 일단 건강해야 되는, 우리가 이제 건강이 항상 중요하더라. 그래서 잼잼분들도 무조건 건강을 신경 쓰셔야 돼. 그래서 건강검진, 제가 또 건강검진 또 광고 찍었잖아요, 아시죠? 건강은 국가 검진으로 시작됩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건강검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건강검진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건강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해야지 우리가 뭐 목표를 한 거를 이룰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소망하는 것들 뭐 이것저것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건강을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건강하세요, 건강! 건강! 2023년 건강! 건강하자! 건강하자, 잼잼이들! 건강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건강하면 된 거지, 뭐. 토끼! 네, 개, 안타깝게도 용띠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토끼라서.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그 토끼띠 애들이랑 같이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저한테도 살짝의 뭔가 좋은 기운이 오지 않을까. 또 88년 올림픽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서울 올림픽, 부산 올림픽, 서울 올림픽. 그것도 이제 좀 의미가 있고. 88년에 용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티타임 한번 해봤지. 티타임을 하면서 우리의 운세가 어떻고 뭐 이런 걸 좀 얘기를 좀 나누면서. 태어날 시간을 잘 모르기는 하는데 저녁인 것 같은데? 저녁을 한번 해볼게요. 바로 나오는데 총론을 읽으면 되잖아요. 새롭게 기회가 오는 시기이니 능력을 알아주는 이가 생깁니다. FA잖아, FA. 인기가 많아지니 나를 찾는 이가 더불어 많군요. 보는 눈이 좋아지니 감각이 탁월하고 해안이 넓어집니다. 내기를 해도 이기는 운이니 볼록 이 쌓여갑니다. 다만 좋은 징조는 말을 끼고 오는군요. 능력이 높아지니 불필요한 곳도 나를 찾습니다. 그렇지. 나 돈 빌려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요즘. 돈 빌려 사람 많아요, 이게. 어? 조심해야 돼요. 홀만 좋은 감투는 필요 없으니 실리가 없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 막 같이 사업하자는 사람도 지금 막 여기 엄청 많거든요. 그런 데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결국은. 이런 거 봐봐, 이거 딱 나오잖아, 봐봐. 분명히 안 해야 돼, 이거, 이런 거는. 얻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얻어야 합니다. 재물을 투자하거나 타인과의 관계에 휘말리는 것은 모두, 그래, 나 요즘 투자 좀 하려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하면 안 되나?
그 다음에 가정은 화합할 것이니 그간의 어려움도 옥토의 거름이 될 것입니다. 새롭게 맺은 인연이 화합에 도움이 될 것이니 가족이 늘거나 식구 중에 좋은 인연을 맞이하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 혹여 좋지 않거나 가정의 평안을 깨치는 일이 있다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복록의 시작은 가정에서 생길 것이니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건강은 마의 근원이니 각별히 유념하여 경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면 이상이 없을 것이니 미리 대비하여 병을 키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건강검진 받아야 된다니까. 일의 변화가 많은 해이니 해이나 능력이 더 커지는 해이니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능력을 허사로 사용하여 시간을 엉뚱한 데 보내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일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오, 약간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좀 요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빌려달라는 사람과 지금 사업을 좀 같이 할 테니까 좀 투자를 많이 해달라는 좀 얘기들을 좀 많이 받고 있어갖고 그런 데는 웬만하면 지금 안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컨트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딱 여기서 얘기를 하네. 불필요한 데를 지금 가지 말라고 하네요. 너무 신기하다. 운세 나쁘지 않은 걸로. 아무튼 내년에 좋은 일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좋은 일이 없어도 돼. 그냥 이 평범한 게 좋은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지금처럼만 그냥 평범하게 그냥 뭐 지금도 평범하진 않은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냥 평범하게 그냥 무난하게 그냥 좀 이렇게 지나가는 그냥 그런 예,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그냥 한 해 한 해.